안녕하세요. 파이카 유세영입니다. 오늘은 어도비 스톡과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하여 인포그래픽 모션 디자인을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파이카는 그래픽 디자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포스터부터 영상, 공간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을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어도비 프로그램을 항상 이용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도비 스톡의 인포그래픽 모션 템플릿을 활용하여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인포그래픽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도비 스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포그래픽을 검색합니다. 인포그래픽에 관련된 다양한 템플릿이 나옵니다. 저희는 프리미어 프로에 사용될 인포그래픽을 찾아보겠습니다. 필터에서 템플릿을 체크하고 프리미어 프로를 선택합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션 템플릿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번 작업은 인포그래픽 템플릿을 활용하여 재미있게 쉽게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도비 스톡을 통해 다운받아 놓은 인포그래픽 템플릿을 프리미어 프로로 불러옵니다. 하나의 템플릿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인포그래픽이 있습니다. 템플릿의 옵션 창에서 크기를 조절하거나 색상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의 수정이 가능하고 배경 색상과 도형의 색상 또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인포그래픽의 개수를 늘리고 퍼센트 수치를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템플릿을 작업물에 적용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정리해 놓은 모션 그래픽을 프리미어 프로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주제에 어울리는 템플릿을 모션 그래픽에 적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옵션 창에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퍼센트를 조정하고 원하는 글자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하나를 복사해서 수치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페이보릿 컬러입니다. 이 주제에 어울리는 인포그래픽 템플릿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쪽 색상 옵션에서 컬러를 선호도에 따라 바꿔줄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컬러 색상에 맞게 수정하여 둡니다. 그리고 크기를 이 정도로 조정하여 배치합니다. 이 역시 옵션 창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템플릿에서도 주제에 맞게 텍스트, 색상, 크기, 배치 등을 원하는 대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어도비 스톡 템플릿을 이용한 인포그래픽 모션입니다. 이렇게 어도비 스톡을 이용하여 만들어 보았는데요. 템플릿을 활용하여 더욱더 생동감 있고 완성도 있는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고 재미있게 인포그래픽 모션을 만들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도비 스톡과 함께 이미지의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이카 이수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